가습기 살균제 조사를 위해 찾아간 곳은 울산의 한 화학 공장.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원료물질을 제조했던 제조업체고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 과정, 공정 설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조사 차로 나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005년부터 PHMG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생산했습니다. 그 원료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제품을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폴리에스테일렌 같은 구안에 PHMG 그거거든요. 그 가습기 흡입하면 치명적이면은 그 이에 뭐야 위험 문구가 여기 있잖아요. 흡입하면 치명적임. 피부에 닿는 것은 물론 흡입도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 이 원료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졌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바도 없어요. 이 기업들. 이 얘기는 사과를 하는 순간 배상과 보상을 해야 되는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책임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2018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기업들을 고발하며 기업의 책임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사실 뭐 본연의 강의는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공정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 공정위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안 해줬고 사실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공정으로 관련 법령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특히 보고 싶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맡았는데요. 세부적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뭐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사 확인 후인 2012년에는 애견과 이마트에는 그 무혐의 처분을 해줬고요. 심사관 전결로. 그다음에 16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C계열, CMIT, SK애경 이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이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습니다.